메르스, 메르스의 메르스 생일을 애들 휴교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73페이지 협회 할 차례죠. 협회. 그 협회 하기 전에 자료 내드린 것 중에서 미신지 또는인지 뭐 포함 제외 이런 게 있는데 자료가 그 뒤에 더 적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건 제외시키는데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그런데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에 뭐 전속 중개계약서,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모든 서류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런데 기타 확인 설명서 계약서 빼고 나머지 서류는 소속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죠. 개업 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미신지 또는인지 제외인지 포함인지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재 73페이지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설립 목적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설립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협회는 개업공개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그냥 단순히 시험에만 합격하고 개업을 안 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립할 수도 없습니다. 협회 설립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임의 단체입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업을 안 한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양가로 2번,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를 사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사람이 모인 단체를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비영리입니다.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 것을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이 아닙니다.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 뭐 구청 이런 게 공법인입니다. 시장, 시 이런 게 공법인이고요. 사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설립입법주의는 인가주의,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설립주의다.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협회 설립 허가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입니다. 인가라는 말을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사용하고 있고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없어요. 뭐 허가받아야 된다 하면 X라고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에는. 인가라는 말 오직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말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 뭐 신고해야 된다, 승인받아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지금 내용 굉장히 많은데 협회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가장 안 중요한 파트가 협회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내용이 많은 데 비해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한 문제 나오기는 합니다. 자, 협회 설립 절차를 보니까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600명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받음으로써 승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승립한다.
그 밑에 숫자가 창고 표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 30명 5 2는 3이라고 했죠. 30명 20명 요거 헷갈리니까 비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협회는 20명입니다. 광역시 밑도에서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협회의 구성인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지부 지회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 또는 서울에 뭐 정관에 따라 둘 수 있고 다 X입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 위치는 삭제되었다 옛날에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지방에 둘 수도 있다 4번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가 거의 된 게 노무현 정부 때 좀 주로 시작을 했지만 뭐 일본이나 저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은 뭐 옛날부터 다 지자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74페이지 협회의 업무입니다 2번 고유 업무인데 시험에 다음 중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자 고유 업무에 보면은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교육을 밑줄 지났는데요 프린트도 내드렸지만 교육제도 이거 말고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다섯 가지는 협회 고유 업무 아니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이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것도 고유 업무입니다. 5번에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고유 업무가 아닌 것 그 밑에 수탁 업무가 있는데요. 양가로 이번에 수탁 업무 해놓고 가로 해놓고 위탁 업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는 수탁받은 사람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 맡긴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되겠죠? 정반대 말인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시도이사가 해야 되는데 위탁할 수 있고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입니다 실무교육은 세 군데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시험 업무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시험에 두 번 출제했는데 한 번은 실무교육 출제됐습니다 고유 업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부동산 중개업이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지 협회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의 지도감독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그런데 75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산의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지도감독합니다 앞에 우리 중개업에서는 협회는 모두 다 지부지회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했다고요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비교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 안 하면 헷갈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감독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보고라는 말 한 다섯 번 나오거든요.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방법원장에게.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였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올해 신설된 게 그 실거래가격 검증을 받은 검증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입니다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소리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정표를 제시해야 된다 이때 정표라 하면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 둘 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그 및 또는에 하나 적어야 되겠네요. 그 감독, 지도 감독을 할 때는 정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정표가 둘 다라고요. 공무원 신분증 또는 조사 검사 증명서에서 X로 출제됐어요.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 둘 다 해야 됩니다. 또는 밑이 굉장히 많아요. 다 나오는 거.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협회의 보고 의무인데 동그라미 1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입니다. 할 때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신고합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14회 때 설치한 때 대신에 설치할 때 이렇게 해서 X였습니다. 설치한 때 사 후에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제규정에는 그 적립비율 등을 정해야 되는데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지금 협회 공제료가 한 19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면 19,000원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요. 10% 이상입니다. 10% 또는 10분의 1이라는 숫자 뭐가 있어요? 경매에서 매수보증금,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10% 또는 100분의 10, 다 같은 말이죠.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입찰가, 응찰가, 내가 쓴 행금액의 10분의 1이라고요. 공매는 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농지법에서 대리경작했을 때 토지사용료 10%죠? 10분의 1이죠? 숫자 나오는 거 비슷비슷한 거 나오면 같이 비교해서 정리하시라고요. 동그라미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 한 9번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는입니다. 또는 밑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3개월입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2번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냐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합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협회는 위반시 제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 100만원 과태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직 500만원 과태료 하나밖에 없고요. 협회 인가취소도 없어요. 협회는 인가취소되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밖에 없는데 협회 취소해버리면 안되겠죠. 물론 지금 두 개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국공유회사 협회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7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없으면 검사 못합니다. 누구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게 금융감독원 조사 한번 받아봤는데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이게 강의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조사 받는 게 검찰 조사 받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앞에 앉아가지고 문답 물으면 답 적어가지고 워드치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사인해야 돼. 위 내용이 답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거짓말했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무서워요. 그래서 뭐 계속 문답하고 적으라 하고 이게 지장 찍으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섭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대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대신에 등록관청 요청, 시도의사 요청 이렇게밖에 말 바꿀 거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두어야 합니다. 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프린트 공제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자료 내드렸죠. 옛날에 내드렸어요. 그 세 개 비교하시라고요.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정책위원회 위원은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7인 이상 11인 이내였죠. 이 위원회 세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라고 프린트를 내드렸어요. 세 개 위원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호를 감독한다 했는데 뭐 이거는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사람으로 구성한다. 성별 남자 여자도 고려해야 되죠. 이 경우 제24호 및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2호 3호가 누구냐면 협회 회장 2호고요. 3호가 그 밑에 보니까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9명 중에서 최소한 몇 명요? 6명요? 3분의 1 미만이면 6명이죠? 6명. 그럼 6명이면 이게 6명일 것 같으면 19명 중에서 과반수는 출석해야 되잖아요. 과반수 출석이면 10명은 출석해야 되죠? 10명 출석해서 6명 찬성이면 의결입니다. 그래서 협회 사람들만 전부 다 나오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못 나오게 하면 이걸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극단적으로. 그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300명인데 그 중에서 151명 출석하면 되고요. 76명만 찬성하면 돼요. 76명만 의결 통과시키려면 일반 의결 정족수는 다만 헌법 같은 거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박 대통령 이름도 헷갈리네. 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제의를 부의하면 제의를 요구하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만 하면 출석위원 가반수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만 하면 다시 재의결 되죠. 그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무조건 공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고요. 과반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3분의 1 미만으로 한 이유가 뭐겠어요?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죠. 지금 협회 공제운영위원회인데 협회 마음대로 할 필요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호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직급이 없어요. 직급 앞에 정책심의위원회는 4급 이상이었죠. 4급 이상 이런 거 조금 헷갈리니까 같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호에 가번에 보니까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입니다.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회계사도 거의 변호사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6페이지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5년을 3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5년, 3년 다 내드렸어요.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자, 5번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의 3호 및 4호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호 4호라고 하니까 1호 2호는 임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호 2호가 누군지 보면 1호가 누구예요? 1호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고 2호가 협회장이죠. 협회장은 회장하는 동안 위원이 되는 거고요. 공무원은 인사발령 내버리면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앞에 내드린 프린트 그 세 개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임기 모두 원칙 2년입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하면 X죠. 공무원 빼고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2년입니다. 공무원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협회 회장도 임기가 없습니다. 협회 회장 하는 동안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건 오늘 프린트에도 있을 것 같은데 호선이라는 말은 그 중에서 뽑는다 이 뜻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고 했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호선입니다. 서로 뽑습니다. 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는 평택대학교 교수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선 그 중에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번 나머지 읽어보시고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대. 간사하고 서기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간사 및 서기는 공제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X가 되겠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2번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가 되겠습니다. 5번 징계 해임 요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억해 보니까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것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옛날에 없다가 이런 규정들이 다 생겼는데 그 이유는 왜 생겼냐면은 지금 협회가 적자라고 하고 있어요. 19만원 정도 이게 자꾸 가격이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가입했을 때 25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가입해보니까 19만 몇천원 같더라고요. 그 20만원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약 8만 명이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0억 정도 된대요. 어쨌든 공제료 수입이 2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손해배상 나간 게 60억 나갔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는 것 같죠? 근데 적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책임준비금 10%만 적립했잖아요. 200억에 20억만 적립하고 나머지 거의 다 쓰고 없는데 60억 나갔으니까 적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적자니까 공제료를 올려달라. 건별 보험, 건별로 한 건 할 때마다 공제를 가입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교통부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가지고 적자인지 보고 이제 합리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면 올려주겠죠. 이제 공제료를 건별로 앞으로 이제 한 건 할 때마다 공제를 가입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지금은 보면 1년에 100건 하는 중개업소나 1년에 한 건도 못하는 중개업소나 똑같죠. 공제료가 보험료가 원래 일반 우리 생명보험 같은 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비싸잖아요.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얘기죠.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더 많이 받는데 지금 우리 협회 공제료는 뭐 사고 날 가능성이 많든 작든 무조건 똑같으니까 그런 걸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철저하게 감독을 해보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돈이 왜 적자인지 해보고 아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업무 위탁입니다. 78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6번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 지금 협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업무 위탁에서도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건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첫 번째 업무 위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실무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전문대 뭐 법조문에 보면 통신대 방송통신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줄여서 그냥 대학 전문대라고 했어요.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 대학도 여러 개 대학 있다고 통신대학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 또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이 세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업무는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고 시험 업무도 역시 시도이사가 하는데 시험 업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지금 없고 뒤에 있을 텐데 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무 교육. 이게 실무 교육 요건 또 위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 대학 전문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죠. 관보에 고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7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에서도 한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포상금 제도. 자, 포상금이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이익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법이나 국토법은 뭐 우리 중개실무보다는 공법에 나올 확률이 더 많죠. 포상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개업공개사, 무등록개업공개사 포상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세 번째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국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면, 이 국토법은 이게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공법에서.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비춰본다면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꾸 축소하고 있는 추세 있죠. 그 다음에 불법 전매도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법에서 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길게 하다 지금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 있죠. 정책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가 적발되면은 공법에서 이행강제금, 여기도 10% 있네. 아까 10% 이행강제금 10% 11에 제가 정리해놨을게요. 이행강제금 여기 10%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 주요 건축법은 100분 50, 기타 건축법은 10%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공화 징수하고, 이 국토법은 1년에 한 번씩 10%씩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과되고요. 불법 전매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하면은.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이고요.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 되겠고요. 1천만 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는 국토법에서는 전액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합니다. 국고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토법에서는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고요. 국토법에서는 2월 이내에 지급을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가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30일, 2월, 1월 숫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포상금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두 건 이상 접수되는 경우하고 2인 이상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을 경우입니다. 두 건 이상 접수됐을 때는 최초 접수한 자만 지급하고요.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왔을 때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죠.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 78페이지 칠판에 안 적은 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입니다. 시험에 발각된 후에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공소제기 또는 기소한다 이 말은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안 하지만 무죄는 아닙니다. 죄는 있긴 있는데 재판에 회부할 만큼 경미하지 않아서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포상금 못 받는 게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아요. 불기소, 무혐의, 기소 중지되면 못 받아요. 기소 중지. 기소 중지는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기소할 수,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죠.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나 이런 건 지금 보통 수사를 끝내면 기소를 하거나 뭐 아니면 불기소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도 아니고 무혐의도 아니고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안 그러면 벌써 뭐 기소를 했거나 아니면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포상금이 작년 재작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고요. 원래 작년에는 공개사법이 쉬웠고 재작년에 어려웠는데 포상금 요건 작년에도 어려웠어요. 굉장히 요거 한 문제만. 그럼 포상금 저 기소를 했는데 즉 공소 제기를 했는데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했다.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판사가 무죄를 했든 유죄를 선고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 받는다고. 왜냐하면 한 달 안에 포상금 받는데 재판 하는데 한 달 더 걸리잖아요. 보통 한 달은 더 걸려요. 재판하는데 최소한 형사사건도 두 달은 걸려요. 민사사건은 최소한 6개월 걸려요. 그 재판 받기 전에 포상금 받는데 받고 나서 그러면 판사가 무죄했다고 포상금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작년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공소제기했다 기소했다 이건 재판에 회부만 하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비록 판사가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판결해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는 거 이게 출제됐기 때문에 어려웠다고요. 작년에 이런 걸 강의한 선생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 법조문에 있는 대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형법을 좀 어느 정도 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다 했어요. 6번 7번 다 했는데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만약에 두 명이 오면 25만원씩 준다고요. 그런데 한 명이 10만원 받고 한 명은 40만원 받겠다. 자기들이 배분 방법을 정해오면 그 방법대로 지급합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정해진 금액 50만원만 준다고. 아무리 많아 아무리 10명이 와도 합해서 50만원이고 혼자 와도 50만원이니까 10명 오면 5만원씩 주겠죠. 그 어쨌든 정해진 금액 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있는데요. 승인 받아야 되는 거 1번하고 6번하고 차이점 뭐예요?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고 6번은 법원 행정처장 승인인데 똑같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데 1번은 중개업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6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80페이지 그 행정 벌칙 해야 되는데 벌칙 두 문제 나오는데요. 여기 진도 들어가면 또 끝내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점수 발표하고 행정 형벌부터 하겠습니다.